안녕하십니까. 열펌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탈색된 모발이에요. 탈색된 모발인데 이틀 전에 곱슬머리인데 이틀 전에 뿌리 매직을 하셨대요. 뿌리 매직을 하셔서 오늘은 밑에만 열펌으로 해서 저희 아이롱펌으로 해서 S컬을 하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했습니다. 샴푸하고 나와서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피카의 PB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에서 제가 C1 강곱슬 pH 9.5로 연화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탈색 모발인데 제가 PB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PB로 했어요. 어때요? 늘어지죠? 네, 컬이 안 잡힙니다. 자, 이 머리는 지금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2차에서는 C1 피카의 C1 pH 9.5짜리를 가지고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미친 연화로 해서 한번 2차 등점점을 맞출게요. 지금 이 머리는 탈색머리예요.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두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두 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C1입니다. pH 9.5짜리를 가지고 2차 등점점을 맞추겠습니다. 예, 이 머리는 참고로 탈색된 모발이고 이틀 전에 뿌리 매직을 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그 모발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C1 pH 9.5짜리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탈색된 모발이에요. 자, 한번 해주시고요. 걷어내주시고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녹지 않죠? 반짝반짝하죠? 네. 네.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네. 지금 탈색된 모발에 제가 pH 9.5짜리 C1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다시 볼까요? 굉장히 놀랍네요. 자, 탈색 모발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PB를 걷어내 주시고요.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두 펌프, 케라틴 핫 오일 두 펌프를 넣어서 2차 등점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H 9.5짜리입니다. 자, 어때요? 윤기 많이 나죠? 네. 짱짱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링.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피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세 판넬로 나눠야 되는데요.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일반 짧은 아이롱을 한다면 다섯 파트로 나눠지겠죠. 근데 피카는 이렇게 보시면 봉이 길어요. 길어서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겠죠. 두 파트로만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첫 번째 판넬은 네이프 쪽이니까 폭이 좁아서 네, 한 개로 말겠어요. 자, 와인딩 하나로 하겠습니다. 자, 피카는요, 봉이 길어서 아이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19mm 먼저 하겠습니다. 19mm로 자, 수분 한번 조절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자,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네,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아이롱을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끝이 쏙쏙쏙 하고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네. 참고로 우리 고객님은 지금 탈색 모발이에요. 네. 탈색 모발을 제가 pH 9.5짜리를 가지고 지금 연화를 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워 소프트닝. 네. 미친 연화입니다. 발음 잘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판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22mm입니다. 자, 피카는요, 원건 중에서도 이게 기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제 우리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량에 민쌤 저의 흉내를 내고 있었죠.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감사해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만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잡으신 다음에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요. 네, 두 바퀴입니다. 후배들을 만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맙고 감사해요. 자, 열심히 머만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수분이 이렇게 되면 완전 건조가 됐겠죠? 네. 참고로 머만들은 왼손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예. 네.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입니다. 백파트에서 마지막 판넬인데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올라오죠. 근데 어때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끝까지 와인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는데 어떻게 와인딩 해요?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 또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자, 사선이 이렇게 끝이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끝뜸을 들이 쭉 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돌돌돌 한번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펼쳐주시고요. 수분이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자, 앞으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빠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해서 와인딩, 전체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우측 파트 방향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피카에 19mm로 하고 있거든요. 수분이 이렇게 다려주시면서요. 여기 첫 리치 있죠. 여기 웨이브가 생기는 이 리치에서 한 바퀴 정도에 놔뒀을 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전에 있었던 그 웨이브가 동그로 이렇게 말리죠?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뜸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면 자, 아까 여기까지 하면 완전 S컬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한 바퀴만 더 해서 제가 방향성을 잡아주면 S컬이 되겠죠. 되게 예쁘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향성 좌측 파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예, 한 바퀴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땡그루하게 그 앞전에 했던 와인딩이 이렇게 가서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셨다가 뜸 들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예, 하면 아까 제가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딩 했던 거에서 한 바퀴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 S컬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중화하고요. 타올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어떠세요?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 가시면서 교차하면서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요. 좌측도 네, 네. 그래서 쭉 내리고 따뜻한 바람, 찬바람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하면서 네, 자, 이쪽은 됐고요. 우측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살짝 피면서 다시 한번 와인딩 네, 자, 탈색 모발이 지금 고객님의 모발이 탈색 모발이거든요. 네, 자, 나머지 부분은 건조하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네, 이렇게 와우 예쁘죠? 네, 와우 뭐만 드리면 와우를 잘한대요. 와우 네, 이렇게 해서 네, 와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어때요? 단단하죠? 예쁘죠? 네,